열어주면 나 공간 유지하고 여기 목까지 열어주면 나 시원한 소리가 나요. 성악통 하만택TV 안녕하세요. 발성계의 허둔 선생 하만택입니다. 여러분들 또 찾아뵙었는데요. 발성을 조금 공부하다 보면 표정에 관련된 의문들이 좀 생기실 것입니다. 어떻게 뭐 웃어라 아니면 어떤 표정으로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표정에 관련된 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 좀 복습을 해보자면요. 호흡이 쭉 나오면 성대가 비벼지고 그 소리가 울림을 갖게 되는데 그 울림을 비벼지는 울림을 증폭을 시키는 것이 공간을 열어서 공명을 시키는 거죠. 호흡, 성대, 공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쭉 순환이 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이에아오 했잖아요. 그러면 유지하고 이걸 유지한다는 의미는 후두 고정했다는 의미도 되고 성대를 접촉하고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다라는 의미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밝은 소리를 유지하면서 공간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이제 소리가 증폭되고 시원한 소리 바닷가까지 다녀왔죠. 딱 잡은 상태에서 쫙 열어주면 바닷가까지 쫙 소리내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걸 하다 보면 몸의 순환, 몸이 이 앞에서 똑같이 울림을 가지면서 이 마스케라 부분에서 소리가 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아오 됐죠? 그러면 마스케라가 쫙 울리고 있어요. 예전에 선생님들 어찌 보면 경국에다 발음을 해라. 나나나나나나 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계속 울리게 경국에다 발음을 해서 울리게 했는데 그때는 성대란 얘기를 안 썼어요. 골라를 뭐 좀 내려라 이런 소리 했지만 유지시켜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라를 후두, 이게 후두가 골라인데 골라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딱 잡아놓고 그 위쪽을 쫙 열어주라는 표현했는데 지난 시간 강의 때 표현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잡은 상태로 쫙 열어주는 것이 골라 앞에 열었다는데요. 이제는 위에서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이제 펴주기 시작하는 거죠. 펴주고 잡아주고 그러면 소리가 앞쪽에서 쫙 울리면서 울렸다. 그러면 이제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웃으면서 노래 어디 찬양대회 같은 데 가서 지휘자들이 항상 얘기를 하죠. 웃으면서 이야기하세요. 웃듯이 노래하세요. 더 웃으세요. 그렇게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은 또 입을 더 크게 벌리세요. 입을 크게 벌리다 보면 웃는 표정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웃어야 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소프라노 도희선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발성 강의를 하시는데 저희 벨라비타 문화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얼굴 표정 아니면 이렇게 입 모양을 크래커 먹는 것처럼. 근데 딱 거기서 제가 뭔가를 깨달은 느낌이 있었어요. 아, 저 표현을 해주고 싶었는데 크래커라는 말을 못 해줬구나. 크래커를 먹듯이 하면 입 모양이 약간 옆으로 벌어진 듯하게 이렇게 들어가지만 밑에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금니는 들어있는 것처럼 표정은 웃는 표정이 되죠. 예전 선생님들이 웃어라 웃으면서 노래하라고 그랬거든요. 웃는 표정을 유지를 하라고 했어요. 저도 저희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밝게 내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 발음으로 많이 했어요. 나나나나나나나 처음에는 나보다는 아로 먼저 했었는데 만일에 밝은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막 선생님 되게 혼내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경구기를 때려주면서 소리가 성대의 그 진동이 나가게 했던 그 벨칸토 시대의 그 밝은 소리를 유지하라고 또 벨칸토 창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스케라 올려주면서 계속 가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96년도에부터 제가 로마에서 살바토레 뿌머 선생님한테 그 발성을 배웠는데요. 그때 그 전에는 좀 소리를 좀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소리가 앞으로 나갔었고 앞으로 나가면서 고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성악동
1강이 있어요. 1강. 제일 처음 올렸던 영상. 20만 뷰가 넘는데요. 그 영상에 그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음까지 가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살짝 보여주자면 나나나나나나나 아발음이 어렵거든요. 아 보통 이렇게 쉬운데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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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연습하지만 마스케라에 보내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고 보니까 모음의 순환. 이, 아, 오, 우. 똑같이 성대가 접촉해서 비벼주고 그 소리가 마스케라 있게 하고 그다음에 열어주는 거까지만 하면 일단 기본 세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 기본 세팅이 딱 컴팩트하게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노래하는데 그다음부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왜 웃어야 되는지. 아까 크래커 모양 얘기하다 말았는데 크래커 모양을 하자면 이렇게 크래커 먹듯이 하면 이에아오 그러면서 광대뼈가 떠 있고 웃는 표정이 됩니다. 웃는다고 해서 이렇게 웃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고음으로 가기 위한 길을 만들기는 쉬워요. 예전에 저 배울 때이 F면 나나나나 이렇게 해서 플랫이 되거나 잘안 걸리면 했었던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노래할 때 찌그러들잖아요. 그건 좋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툭 떨어뜨리고 후두 떨어뜨리고 나나나나 열어주는 거죠. 나 공간 유지하고 여기 목까지 열어주면 나 그러면 시원한 소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할 때는 고음을 내기 위해서 어쩌다 필요할 때한 번씩 넣어주고 그 다음엔 다시 원상복귀가 돼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웃으세요 하면 꼭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자연스럽게 아까 크래커 먹는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고음으로 가기 쉽죠. 두 번째로 보기가 좋아요. 세 번째로 이 모음에 순화되는 소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커 먹는 모양을 유지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열어줘야 된다는 거. 왜 웃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그세 가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웃는 표정을 갖고 노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강의해 오면서 말씀드렸던 이 표정, 이 모습 대신에 너무 막 맨날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이렇게 들어준 느낌, 광대뼈를 살짝 들어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나나나나나 네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물망 조금 꾸는 강가를 돌아 달빛 먼오 그러면 명확하게 발음이 전달이 되면서 시원한 소리와 짱짱한 소리가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좋고 노래를 하실 때 이제 이런 발성적인 것들 또 외형적인 것들까지 조금 생각을 해서 노래하시면 노래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밝은 표정으로 노래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성계의 허준 선생, 성악동하만테TV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차오차오!